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문져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여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유라 하였으며 다같이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7년의 종살이는 힘들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종살이의 고달픔조차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7년이라는 세월을 계약을 맺고 그저 마지못해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그 일이 지겹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월급 때문에 교회를 한다면 월급난만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할 텐데 정말 정신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저도 그런대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주의 일을 한다면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빨리 가게 될 것이지만 정말 마지못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세월이 지지리도 지긋지긋하게 천천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사랑 때문에 몇 년을 수일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난 7년 동안 이 날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어요. 정말 고달픈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뎌왔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결혼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자, 야곱은 몹시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꿈속에 그리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중동 지방에는 주로 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야곱이 밤늦게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신혼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는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다는 겁니다. 지난 7년을 기다려온 그 야곱의 꿈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거죠.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외삼촌. 근데 당시 이런 속임수는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희미한 등불 아래 신부가 베일을 쓰고 방에 들어오게 되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결혼잔치인데 한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착각할 만도 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야곱이 지난 7년간 죽도록 일만 했겠습니까? 틈틈이 라헬을 만나서 데이트도 했을 겁니다. 그녀의 성격도 알아봤을 것이고 그녀의 모든 면들을 잘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7년 동안에.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지 하룻밤을 다 지내도록 레아를 라헬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예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 마치면 보통 피로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신부를 나오라고 하더니 신부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몇 친구들을 앞에 쭉 세워놓더니 코만 만져보고 신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코만 만져보고 단번에 신랑을 찾았어요. 아니, 근데 야곱은 왜 못 알아봤을까요? 레아가 라헬로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이 뿌리는 향수를 뿌리고 아마 목소리도 라헬처럼 흉내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처럼 손과 목에는 염소털로 감싸서 형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갔던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방법 그대로 자기가 당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나는 남을 무시한 적이 없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나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당장은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만홀이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할 것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오늘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형벌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야곱을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 속이기 좋아하고 남 속이기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속아보면 속는 사람의 그 아픔을 뼈저리게 체감하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번쯤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야곱임을 알았을 때 그 아버지가 느꼈던 배신감, 그 아버지의 충격을 떠올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아, 이게 너의 모습이란다.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이 라반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 라반에게 속아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는 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이유로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위가 편안한 것을 좋아하죠. 고난이 찾아오면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환난을 기뻐하라니 어떻게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마지막에 알미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아픔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분명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지금 야곱이 몹시 화가 났어요. 속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에게 따지면서 자기의 분을 터뜨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기억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 라반이요, 안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언제나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상식을 내가 모르고 있었느냐고 시치미를 따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지방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미리 7년 전에 알려주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요, 지금 라반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라반의 속셈이 27절에 나타나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7일을 채우라는 말은 7일이 지나가면 합법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아와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끝나게 되면 라헬도 내게 줄 거니까 또 7년을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야곱을 7년 동안 더 부려먹고 싶었던 겁니다. 라반은요, 아주 단수가 높은 장사꾼이에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독립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집안에 붙잡아둘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야곱이 가장 원하는 그 라헬을 붙잡아두는, 주지 아니하는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야곱은요, 굉장히 이 사람도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라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라반은 야곱을 7년 동안 더 부려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라반은 정말 약삭빠른 장사꾼이에요. 두 딸 다 시집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재산도 늘어나게 되었죠. 사실대로 말하면요, 라반은 딸의 행복보다 자기 재산 늘리는 데 더 관심이 컸습니다. 두 자매가 한 남편과 산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가 좋은, 사이가 좋은 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 싸움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야곱의 가정은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버지 라반에 대한 라헬과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반은 14년 동안 부려먹을 일꾼을 얻기는 했지만 두 딸은 잃은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집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자기만 돈을 챙겼다고 원망하면서 그 집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황당한 결혼 사건에 관계된 이 라헬과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은 자기 결혼식이 언니의 결혼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라헬을 불러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외모도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집가기가 쉽지만 네 언니는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시집을 가겠느냐,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그래도 라헬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아마 라헬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아는, 이 스토리를 보면 레아는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동조했습니다. 레아가 만약 아버지의 이 음모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분명히 그날 밤에 야곱에게 말을 했을 텐데 야곱이 아침이 되기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레아가 7년 동안에 야곱을 짝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사기 결혼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레아도 라헬도 이런 결혼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둘 다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레아가 애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요, 두 아내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도 이 라헬이었고 14년 동안 노동한 것도 결국은 라헬을 위해서 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온통 라헬뿐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기 총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레아는요, 야곱이 원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아는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도 돌아보지 않는 이 레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절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없는 자는 더 작은 것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고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공평하게 대하시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 없는 자, 거절당한 자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보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영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처럼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아첨을 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거죠. 어디 가나 있는 행세를 해야 인격 대우를 받습니다. 호텔에 갈 때도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허접한 차 타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한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 평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은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목욕탕. 일단 목욕탕에 들어가면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장이든 일등병이든 그저 목욕하는 그 순간만은 다 똑같아지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다가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 세상 신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공평한 원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넷을 주십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이 르벤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라 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을 의식하고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라헬아, 너는 사랑은 받지만 자식은 없지 않냐? 보라 아들이라. 나는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레아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레아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이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레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고 갈수록 아픔과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들으심. 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픔을 아십니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사정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열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그리고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기대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반면에 남편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죠. 셋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했지만 평생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간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마다 레아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이 맺힌 아내가 한 사람도 없도록 남편 되시는 모든 분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일부 때는 했는데. 그 다음 네 번째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 이때부터 비로소 레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내 삶의 행복이요, 남편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쁨을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참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자식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아픔, 그 상처가 하나님 앞으로 레아를 인도해 나간 것입니다. 레아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겁니다. 남편은 궁극적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남편 믿지 마세요. 그거 꽝이에요, 꽝. 아내 역시도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이 고통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 나가시면 그 고난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